뭐가 망했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밥 먹을 시간을 아예 남겨두지도 않다니.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줄은 몰랐네요. 난 당신이 직접 만든 사랑의 점심 식사를 여전히 기대하는 중인데. 그럼 약속한 거예요? 역시 당신이 날 아껴줄 줄 알았다니까요. 허니칩 씨가 앞으로도 계속 나만의 매니저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딱 일주일이면 된다니까요. 내말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떠오르는 사람이 당신뿐이었다고요. 걱정 마요. 당신한테 연락하기 전에 벌써 매니저 형이랑 얘기했어요. 회사 자산을 쓰지만 않으면 괜찮대요. 당신이 아니면 의미 없는데. 어쨌든 아주아주 아주 똑똑한 당신이라면 절대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난내 안목을 확실히 믿으니까요. 그럼 일단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30분쯤 후에 데리러 갈게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요. 친구 쪽은 내일부터 연습을 시작한다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내가 왜 한밤중에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겠어요? 물론 먼저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죠. 우린 앞으로 일주일간 의식주와 이동을 모두 함께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니까요. 보아하니 매니저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바로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당신의 가치를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해낼 수 있는 건다 당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멋져 보이고 싶다는 생각, 혹시 유치해요? 온몸이 다 굳어버렸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익숙해져 봐요.
좋아해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을 제일 좋아해요. 만약 내가 떠나면 맞아요. 아주 멀리,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아주 오래 오래 있을 거예요. 그땐 나 보고 싶다고 훌쩍훌쩍 울면 안 돼요? 난 그럴 건데. 그러니까 약속해 줄래요? 내가 떠나도 날 잊지 않겠다고. 좀 더 있다가 내가 떠난 후에 왜요? 저쪽에서 날 찾아요? 기억력이 더 좋아져야겠어요. 몰래 엿듣는 건 나쁜 습관이라고요. 그것도 안 되죠. 표정만 봐도 알겠는데요. 내용을 다 들은 거죠? 그건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기밀 사항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밀 꼭 지켜야 해요. 안 그러면... 뭔가 오해한 거 아니에요? 방금 그건 곧 촬영에 들어가는 새 영화 대사예요. 감정 없는 킬러 역을 맡았거든요. 할 일도 없어서 그냥 미리 연습을 해본 건데 당신이 그걸 엿들을 줄은 몰랐지 뭐예요. 이건 아직 상영하지도 않은 영화니까 당연히 기밀사항이죠. 매니저 형이 알면 분명 또 잔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비밀 지켜줘요. 미안해요. 당신이 오해했을 때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나도 모르게 놀려주고 싶지 뭐예요. 나 죽이라기 맹세합니다. 다음엔 절대로 안 그럴게요.
그럼 죽이라기 허니칩씨에게 올해의 최고 리액션 주인공상을 수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대 위로 올라와 상을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없는 동안 목걸이를 잘 보관해줘요. 중요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면 다시 널 데리고 갈게. 이제 남은 일은 짐 옮기는 것밖에 없으니 당신을 부를 수 없죠. 아니면 가서 사람들이 마실 것을 준비해 줄래요? 이쪽 일이 끝나면 내가 가서 들어줄게요. 자, 다 이쪽에 놔요. 왜요? 또 날 보다가 넋을 잃은 거예요? 당신이 보는 게 뭐 어때서요? 난 기꺼이 보여줄 건데. 오늘 밤 무대에서도 날 끝까지 제대로 봐줘야 해요. 나한테 줄 상은 준비했어요? 아주 귀여운 꽃이네요. 하지만 내가 원했던 상은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받고 싶은 상은 당신이에요.
다음엔 당신이 날 찾아와야 할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먼 곳으로 떠나든 당신이 책임지고 날 찾아와야 해요.